지금 딴지마켓, 딴지마켓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낚시성 멘트 가득한 상품만 있는 마켓에서 딴지일보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검증한 상품이 있는 마켓으로 갈아타시려면 딴지마켓행 열차에 승차해 주십시오. 이 마켓은 저렴한 판매가를 지향하되 무리한 후리기를 하지 않아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갑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을 준비해 주십시오. 딴지마켓, 올바른 소비로 가는 종착역입니다. 마켓.딴지.com으로 접속하세요. 네. 네, 플로리엔님 목소리 이거 봐요. 되게 비슷하네. 광고 관련해서 의견들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마켓 광고에 대한 얘기보다 정치카페에 대한 광고 얘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정치카페 같은 경우에는 의외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반가워하신 것 같아요.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네? 이러면서. 네, 그렇죠. 네, 정치카페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방송의 일부를 광고 영업 그런 것들을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정치카페하고는 사실 꽤 오래됐고 그전에는 이제 다른 성우분 목소리를 썼다가 최근에 이제 플로리엔님 목소리로 교체가 됐죠. 훨씬 더 듣기가 좋네요. 네. 네. 아, 입에 침을 바르고. 네. 아무튼 저희가 그 딴지마켓이 뭐 여러 번 광고를 해서 뭐 좀 지효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저희가 이제 하는 것 뿐이죠. 네. 근데 이제 워낙 당연한 것들을 이제 안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가 당연한 걸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셔서 지금 저희 딴지마켓이 꽤 성장을 많이 했죠. 네, 저희가 아무튼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좋은 상품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가격. 네. 네. 여기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건 광고에도 나왔지만 입점 업체들을 후려쳐갖고 가격을 후려쳐서 뭐 무조건 싸게 해라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대체로는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저렴하게 받아요. 네, 이제 그걸 대신에 이제 판매가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딴지마켓에서 의외로 그 최저가가 꽤 많아요. 인터넷 최저가.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은하계 최저가라고 부르는데. 네. 예, 근데 이게 절대로 이제 입점 업체들한테 가격을 이렇게 강요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아무튼 나름 그 수수료를 저렴하게 만들고, 예, 또 뭐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좋은 결과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 얘기 한번 할게요. 예, 이 사과를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음원을 집어넣었으면 마음 편하게 이제 광고를 이제 마쳤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게요. 네, 음원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한마디로 더 하고 넘어가줘야 업체에 대한 뭔가 도리를 다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갖고 네,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사과 정말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또 요즘 그 겨울이어갖고 오늘 또 굉장히 춥잖아요. 엄청 추워요. 네. 오늘. 예, 네, 그래서 이상하게 얼음골 사과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또 이어서.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병원 갈 필요가 없다. 그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네. 그 배변 활동이 그 아침에 가능하대요. 그 사과의 그 산성. 네. 그게 이제 뭐 위를 자극하면서 변비에 고통을 받는 분들도 사과를 아침에 드시면 그 배변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사과에 무슨 영양소 그런 것도 뭐 충분하지만 그 배변 활동을 아침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왜 저번 인터뷰 때 청풍님이 왜 배변 활동 때문에 네, 공변을 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불상사가. 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아무튼 그 똥을 쌀 수 있다라는 게 그 몸에게는 굉장히 큰 중요한 어떤 순환의 그 첫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네, 저희 딴지마켓에 입점된 미량얼음골 사과로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1월 23일 어제 5년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4일인 오늘은요. 15년 만에 최고 추위라고 하는데요. 날씨 때문인지 게시판에도 각종 얼어붙은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저는 종종 어릴 때 생각이 나요. 할머니랑 같이 털실로 목도리를 짜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학교에 다녀와서 전기장판을 켠 따뜻한 침대에서 엄마를 부둥켜 안고 몸을 녹이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눈이 많이 내려서 가족들과 다 함께 나가서
아무도 밟지 않은 잔디밭을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던 그런 어린 시절 기억도 납니다. 나를 괴롭히는 매서운 추위지만 종종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떠오르는 기억이나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좋은 기억이 많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23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요입니다. 와. 네. 오늘 개발 신혜님이 안 계세요. 그러게요. 네. 가뜩이나 어색한데 또 누가 나도 빠졌네요. 네. 생각보다 되게 허전하네요. 네. 개발 신혜님이 회사 일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갖고. 네. 네. 오늘 방송은 처음으로 지금 처음으로. 네, 빠지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공지 관련해갖고는 안 하기로. 오늘 마땅히 네. 뭐도 없대요. 네. 네, 확인해봤는데 이제 뭐 업데이트 상황이 그 저희 마켓 관련된 거 네. 이제 그런 그 겉에서는 잘 안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어갖고 네. 굳이 뭐 오늘 공지를 할 내용도 딱히 없더라고요. 네. 뭐 마켓 관련해서 네. 이제 지난 목요일에 일을 하느라 네. 개발 선생님이랑 그리고 마켓팀 몇 명이랑 좀 밤 늦게까지 했는데 그랬다면서요. 네. 그때 저 꾸물님이 네. 낙서당에다 낙서를 하나 올리신 거예요. 새벽 5시에 그때 네. 우리 일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개발 선생님이 야 와서 일하라 그러라고 안 주무시고 뭐 하셨어요? 아, 전 보통 한 4-5시쯤에 자요. 아, 엄청 늦게 자네요. 아, 최근에 또 이제 그 질렀던 그게 네. 도착해가지고요. 이제 아, 그거 좀 싫어. 그걸로 써본다고. 아. 아, 저도 그거 궁금해요. 네, 이제 그걸로 지금 집에서 요새 그림 좀 그리고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방송이었나? 지난주 방송이었나? 노코의 눈물. 네. 네, 그 또 광고를 듣고 또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너무 감사하게.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제 과장 광고를 안 하는데요. 왜 웃음이 나오지? 아무튼. 네. 저희가 이제 그 딴지 마켓이 나름 성실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제주 지자체에서 뭔가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2015년도에 거의 제주도를 한 4-5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도 특산품 위주로 이제 그 상품들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그 황칠 그리고 또 하나가 울금 제주 황울금이라고 그것도 저희 게시판 방송 통해서 광고로 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녹고의 눈물. 녹고의 눈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맛있고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또 몸에도 괜찮은 술이라고 해갖고 약주잖아요 일종의. 네. 그래갖고 쪽 어떻게든 한번 팔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주류 관련 법 때문에 저희가 판매를 못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도 광고는 해서 추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광고가 그나마 추진이 된 거였거든요. 정말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로 저기 가족들, 친지들 모여서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듣다 아까 오프닝 듣다 보니까 그 플로리에님은 어렸을 때 되게 행복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막 안 밟은 눈을 막 강아지랑 잔디밭을 밟고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요. 네, 그 당시 네.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 지금은 왜 이렇지? 네. 정말 다행스러운 기억이에요, 그런 거. 아, 요즘 안 그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뭐 취업 스펙 관련해 갖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막 쌓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제가 사람을 이제 뽑거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얼마나 이제 화목한 가정. 그 물론 이제 그건 복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이제 불우한 뭐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은 스펙이 뭐 부족한 거냐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을 받아봤던 경험이 커서도 이제 그런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게 지속시키는 어떤 뭐 그런 습관적인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스펙, 자식들을 위해서 스펙을 만들어 줄 때, 네. 예, 뭐 유학이다, 뭐 무슨 뭐 과외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사랑과 존중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표정부터 왜? 이거 엔딩으로 할래나? 네. 자, 그러면 분위기 전환을 조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제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푸른 바람이 불어와 하나 남은 불화를 탁 치고 갑니다. 네. 이 제목 누가 네. 한 거죠? 예전에는 제목을 이제 제가 했었는데 네. 얼마 전부터 갑든 제목 분위기가 싹 바뀌어졌다는 걸 네.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로 봐요. 호요요님 작품이죠, 이거? 네. 네. 꼭 그 단어를 제목에 안 넣으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고 그러다 보니까 넣어봤어요. 네. 좀 더 완곡하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그냥 넣어봤는데
좀 불편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방송 자체에 이제 그런 내용만 나오니까 약간 뭐 이런 게 다 있어라는 이런 방송이 다 있어라는 생각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뭐 워낙 청풍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니, 저는 사실 불편하기보다 너무 시적이어갖고 너무 오그라들던데 아. 불안이 오그라들던데 아, 또 마루에비님이 네. 그거 그 제목에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프사를 네. 또 제작해 주셨죠. 아 그거 봤어요. 네. 고흐 그림에서 네. 푸른 바람을 가져오고 네. 남자분의 그 급소를 보호하는 보호대 네. 있죠. 네. 그 야구할 때 쓰는 것 같아요. 그 보호대를 네. 차고 안전도 시연을 하는 건지 이렇게 직접 시연을 하는 찰지게 이렇게 탁 맞는 그런 게 나오는데 네, 그런 동영상을 이제 같이 편집을 해서 움직이는 프로필 사진을 만드셨더라고요. 저번에 청풍님이 책 읽는 아재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 정말 얼마나 좋을지 궁금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침 엊그제 밤인가 플스당이 아프리카 지금 방송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글을 올렸길래 딱 가서 틀었어요. 네. 그랬더니 불할 얘기라고 또 갑자기 글러놓은 거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아 이어져요. 그래서 네. 틀었더니 네. 어 정말 목소리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채팅방인데 글을 쓰면서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 들으면서 글도 쓰고 같이. 네. 근데 제가 거기에 아 이거 틀어놓고 자야겠어요라고 썼어요. 네. 근데 그 틀어놓고 자야겠어요의 고자가 고 틀어놓고 아, 자 고, 고자가 네. 거기에서 그 금지어 지정돼가지고 아. 이렇게 하트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와 여기 아프리카는 이런 것도 금지어구나. 되게 아, 그래요? 뭐 거기는 뭐 가슴도 금지어고요. 뭐 네. 숨가도 금지어고 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걸 있어요. 금지어 다 지정을 아, 해놨어요. 네. 띄어쓰기를 해도 그러는 거예요? 네. 띄어쓰기를 해도 고 자라고 해도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얘네는 진짜 별걸 다 금지어를 해놨는데 나는 그렇게 게시판 공지에다가 그런 단어를 쓰고 그래서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나라면 그냥 공공의 불알이라고 올렸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호유님이 뭔가를 만드실 때 보면은 항상 그 음란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요. 아니요. 네. 그 요번에 마켓 메인에 있는 배너를 작업하신 것도 보면은 네. 원숭이 엉덩이가 이렇게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아, 난 좀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청풍님이 또 세루를 공개하시면서 함께 인터뷰 후기를 직접 자기에 올려주셨는데요. 네. 출연료를 마켓 구입을 통해서 서버비로 반납하셨다고. 얼마 안 되는구만. 그렇죠. 아, 저는 여기 출연료나 아니면 선물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아쉬워. 네. 오히려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받으시지. 네, 저희가 아무튼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출연료랄지 아니면 이제 그 사연으로 선택된 분들한테는 이제 선물을 좀 드려요. 이런 거 그냥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모셔갖고 말씀을 듣고 또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빌리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 정도 수고비는 당연히 받으실 만한 거니까 굳이 뭐 저희 살림 생각하셔갖고 막 사양 극구 사양하시고 그러던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저번에 어떤 분은 성냥품 올까봐. 아, 제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거는. 그 저기 뭐야. 남로당 있을 때 얘기인데요. 지금 남로당이랑 소송 붙어 있어요, 지금. 잘 네. 받는 거 얘기하니까 지난주 브리핑 때 생각이 나는데요. 아. 1월 13일에 작성됐던 30만 원짜리 헤드폰 나눔 글이 최다 댓글 게시물로 선정이 됐었는데 당첨이 되신 짜파님께서 네. 20일 날 글을 남기셨어요. 네. 제목은 헤드폰 나눔받은 후기인데요. 네. 당첨자분이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헤드폰을 끼면 따뜻할 거야. 라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네.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성자분이 탈퇴를 하고 사라지셨다고 해요. 그렇다면서. 왜 그랬대 도대체? 네. 그러게요. 지난주 중에 보내준다고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탈퇴해버리면 쪽팔려서 어쩌냐. 네. 뭐 헤드폰이 아까워졌다든지 아니면 뭐 내 거 아니라 형 거였다든지 아니면 뭐 걸려서 겁나 얻어 터졌다든지 뭐 나는 사실 이쪽 사람이 아니다라든지 네. 뭐 여튼 그럴듯한 사연과 함께 돌아오시라고 글을 남기셨는데 네. 아, 왜 그러게요. 탈퇴를 하셨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적어도 사기로 이어지진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네. 헤드폰을 안 보내줬던 건 아니었고. 개인정보는 그래도 취득을 하셨겠죠. 아, 그렇겠네요. 근데 그거 갖고 뭘 한몫 잡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쵸. 아마도 이제 짐작컨대 뭔가 사정이 생겼거나. 네. 아니면 그냥 그거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제 농락을 한 거였겠죠. 농락이 목적이었다. 네, 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게요. 역대급 댓글 수였는데. 아. 왜 예전에 그 양치기 소년이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게요. 헤드폰을 주겠다 막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네. 안 그래도 요새 그 DC에는 네. 허언증 갤러리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아. 네. 거기 너무 웃기던데요. 요새 또 그게 좀 핫한 것 같은데. 아. 네. 그런 것들이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게
관심이나 사랑을 네. 받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런 생각 들어요. 뭐,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 대접을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아, 세상이 외로워지니까 이제 뭐 이런 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 우리 중고장터 페이지에도 나눔 네. 게시판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도 꽤 활발하게 무료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료 나눔 같은 게 이런 거 나는 필요 없는데 누굴 줘볼까 하고 한번 이렇게 게시판을 올려보고 게시글 올려보고 사람 네. 호응을 해주면 되게 기분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 봐요. 뭐 이렇게 그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봉변을 당하신 분은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딴지 마켓에 가면은요. 굉장히 그 가성비 좋은 헤드폰이 있으니까 네, 그걸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지난주 공지에서 말씀드렸던 링크 프라이스 반응도 아주 뜨거웠어요. 네. 지금 펌프에서는 글을 작성하실 때 이제 윗부분에 이렇게 작성자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포인트를 적립을 해준다. 그런 네. 글도 직접 쓰시고 네. 자유 게시판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대단하다. 그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요. 네.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거 농담이에요. 아, 갑자기 그 헤드폰 그 생각이 나고. 아, 근데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최근 업자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아, 네,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딴지 마켓을 운영하는 방침과 마찬가지로 네. 같이 이익이 돼야 어떤 일이든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 하에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콘텐츠를 올려준 분이 그 정도의 어떤 대가를 받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또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서버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이제 한 50% 정도의 이익은 뭐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업자분들이 오시는 거는 또 어쩔 수 없겠죠. 뭐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거는 어떤 방침으로 업자분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예, 업자분들이 들어오더라도 업자분들이 뭔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은 이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고요. 추후에 계속 이제 여러분들 의견 드리면서 그렇게 변해 나갈게요. 네. 네. 아, 그리고 최근에 충격적인 사진을 봤어요. 봉개방 클럽에 너브리님의 네. 15년 전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그러게요. 네, 저도 봤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때. 솔직하시고. 네. 저는 한 15초 정도 누군지 찾고 있었어요. 저도요. 가운데? 누가? 아마 파토님이 그 사진을 올리셨나 봐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걸 이제 퍼오신 것 같던데. 저도 이제 그 전혀 몰랐던 사진이에요. 제가 갖고 있던 사진도 아니었고. 정말 15년 전 사진이겠더라고요. 딱 2001년도. 이때 뭐 물레동 사무실이라고 했나요? 네. 네. 딴지일보가 이제 초기에 가장 각광을 받았을 때가 이제 그때였거든요. 1999년에서 한 2001년 사이, 2002년까지. 네. 그때 그 사무실이 예전에 무슨 여자 만세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그 장소로 이렇게 촬영되기도 했었어요. 뭐 채시라 씨랑 뭐 채림이랑 자매로 나오는 아마 그런 드라마였을 네.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우르부르라고 그때 뒤에 배경에 뒤에 있어요, 보니까 포스터. 네. 네, 우르부르 포스터가 붙어 있던데 그 우르부르가 사실은 인터넷 방송 혹은 이 팟캐스트 방송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 앞서갔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네. 저희가 늘 아이디어는 늘 앞서가고 사업은 늘 뒤처지고. 네, 그게 저희 그 딴지보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우르부르가 그거를 이제 수신기처럼 달면 라디오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지금의 무슨 팟캐스트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뭐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기술에 어떤 한계가 있어갖고 이제 그런 수신기를 달아야만 가능했었던 거고 이제 지금은 그냥 인터넷만으로 되죠. 그래서 그때 그걸 통해서 뭐 김구라 씨, 황봉알 뭐 그런 분들의 시사대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최근에는 그 격투기 해설가로 그 활동하고 계시는 김남은. 네, 김남은 씨. 김남은 씨도 이제 그때 그 방송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 아마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흑역사가 있어요. 네. 그때 그 양반이 담당했던 프로가 야솔의 문이라고 아무도 모를 거야. 예, 네, 아무튼 그렇죠. 그런 방송 그 만들고 그랬었어요, 같이.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뒤에 또 떼검단 이거. 아, 떼검단. 떼검단은 좀 지금의 뭐 딴지마켓 검증단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떼검단은 그 영화 쪽에 특화된 곳이었어요. 영화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는 막 무조건 다 재밌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저희가 딴지 마켓이 모든 상품 다 좋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좋은지 그걸 직접 뭐 눈과 입으로 확인을 하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개봉 전에 시사회장에 이제 저희 쪽이 선정한 일종의 배심원들이죠. 어. 네, 배심원들이 가서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재미있다 없다 그걸 판단했던 게 때검단. 때깔단도 있었어요. 때깔단 그때. 진짜 장면 센스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때깔단이라고 거기는 뭔가요? 거기는 이제 관광청이라고 그때 네. 딴지 관광청에서 맛집들 소위 이제 음식 아.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뭐 이제 네. 그 말을 이제 차용해 갖고 때깔단이라는 걸 해서 이제 단체로 먹어보고 리뷰를 했던 예, 그런 또 시스템이 있었죠. 이때도 디귿디귿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물론 딴지에서 디귿디귿도 있지만 지금 작년 네. 5월부터 이렇게 덜덜덜들이 와가지고 네. 한 거 보면 참 디귿과 뭔가 인연이 깊은 건가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딴지에 디귿 쌍디귿인 이거 지금 써도 되겠네요. 때검단. 네. 아무튼 옛날 생각 저는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한 15년 전에. 근데 그때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때가. 회사 같은 게 이렇게 한 10년, 15년 동안 굉장히 막 굴곡이 심하고 이런 회사가 네. 좀 왕왕 있을까요? 저희는 굴이 너무 심했어요. 계속 추락하다가 가끔씩 이제 반짝반짝 했었죠.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김구라 황봉월의 시사대담도 이제 어떤 명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때 2002년도 월드컵 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네. 어떤 그런 커뮤니티 작용을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저게 있었어요. 기자들 전문 리포터들에 의해서 경기에 대한 리뷰나 평가나 그게 있었던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경기를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는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전달했었거든요. 각국의 교포들 그쵸 반응들. 아 진짜 앞서갔어. 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무슨 뭐 개소문닷컴이니 뭐니 해서 이제 그 현지인들의 어떤 반응들을 전하는 사이트가 또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의 원조도 사실은 딴지일보였죠. 그러니까 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본질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월드컵 때도 꽤 인기를 끌었었고 그 이후 한 10년 정도를 이제 굴종의 시간을 가졌었죠. 2002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김영삼 정권 말기에 저희 딴지일보가 탄생이 됐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제일 망했었어요, 그때.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정말 망했어요. 혹시 요순 시대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죠. 그건 너무 과장된 너무 얘기고.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치 남북한이 이제 공존을 할 때 서로 그 정치가들끼리는 서로 욕하지만 공생을 하고 있잖아요.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이제 뭐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상대방 적이 더 악랄해야 이제 그 우리 편에 뭔가 안을 내부를 다지면서 아니면 또 그쪽을 비난하면서 이제 공존하는 거 그게 남북한 간에 굉장히 오래된 어떤 정치적인 생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정치권이 썩을 대로 썩어야만 저희는 이제 그 저희 존재감이 이제 그 발휘가 되는 이제 그런 관계였던 거죠. 뭔가 슬프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딴질보가 사실은 망하고 없어지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라고 그런 말도 나오고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도. 예, 한시적으로만 존재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죠. 모든 걸 놓으신 표정이네요. 뭐 이런 있어. 아니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겪은 거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워낙 이제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정말 그럴까? 이게 근데 사실 이제 책에 같은 경우에도 조지 오웰의 1984나 이제 그런 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는데 그런 어떤 문학적으로나 가능했던 상상 가능했던 일들을 저희는 이제 직접 겪었기 때문에 네. 예,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딴질보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매체가 되고 이제 딴지 마켓으로 먹고 사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후기가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천하제일 농담자 청취 후기가 올라왔어요. 글이 이렇게 올라오기 직전에 저도 네. 때마침 궁금해서 들어봤었거든요. 네, 네, 네. 예, 자세한 네.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까운 마이 타임이라고까지. 그러게요. 그걸 왜 들었어? 듣지 말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추천해요. 네. 그래요. 왜 예전에 저 클레멘타인처럼 혼자 듣기 아까우면. 네. 나만 죽을 순 없지. 근데 천하제일 농담자는 한 2010년도쯤에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웃음이라는 책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제목이 웃음인데
그게 이제 그 정말 농담을 만들어 갖고 농담에 대한 어떤 음모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룬 책이었는데 그 제가 사실 2008년도에 이걸 쓴 거였거든요. 어. 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고 제 주장으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저를 표절한 게 아닐까. 한국에 관심이 많다던데. 네. 네. 실제로 그 농담자라고 제목을 지었던 것도 그 당시 이제 그 유행했던 영화 그 추격자인가요? 추격자인가요? 아, 그게 그렇게 오래된 영화였나요? 그렇죠. 꽤 오래됐죠. 그그 어. 네. 그 영화의 제목을 이제 좀 그 형식을 빌어갖고 농담자라고 만드는 거였는데. 아, 추격자. 네. 그 마치 농담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그걸 추격한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제목을 지었었던 거고 그 형식을 빌었지만 그 당시에 워낙 그 농담 같은 사회 현상들이 아주 많았어갖고 네. 그때 이제 쇠고기 관련 이제 촛불 집회도 있었고 이명박 정권이 탄생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 BBK 문제도 있었고 그 워낙 현실에 이제 농담보다 더 골 때리는 일들이 아주 많아지다 보니까 그 농담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정치권으로 퍼지고, 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뭐 대략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던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 싶어요. 지난해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모두 다 전달되려 될 거라고 믿는 거 참 네. 뭐랄까 힘 착각이라고 할까 어려운 일이죠. 내가 했던 말로 나가는 거구나 지금. 지금 그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가 뭐 해석하자면 그게 웃길 거라고 생각해. 야 이 새끼야. 아 나 왜 이렇게 민망하지? 네가 더 미워. 이게 돌려야겠다. 할 말이 없는데. 내가 했던 말로 내 목에다가 확 김이니 뭐. 빨리 넘어가죠. 네, 빨리 넘어가 주세요. 본격 게시판 공지.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규 클럽 소개만 있어요. 오늘 개발신혜님께서 안 계셔서 네. 신규 클럽 소개만 하고 토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교양의 게임 카테고리에 새 클럽이 생겼어요. 먼저 와우당이 생겼는데요. 블리자드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줄여서 와우를 즐기는 분들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게임 관련 클럽들이 많이 생기네요. 네. 와우당을 신청하신 분이 세 분 이상인데 그동안에는 뭐 화력 지원이 안 돼서인지 개설이 되지 못했었어요. 네. 이번에 좀 기준을 낮춰서 그런가 네, 바로 개설이 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개방 초기에 게시판 취재에서 소개되었던 카드게임이죠. 하스스톤당도 이번에 생겼고요. 그것도 와우랑 관련 있는 거죠. 같은 회사이기도 네. 하고 거기 네. 카드에 나오는 캐릭터가 와우에도 나오는 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세계관이 그대로 네. 거기에 이입이 돼갖고 이제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아 해보셨다고 했죠? 네, 그때 이제 취재 인터뷰도 할 겸 네. 저도 좀 몇 번 해봤는데 되게 신선한 게임이었어요. 가위바위보 같은 건데. 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인 것 같은데 분비치 당도 생겼습니다. 분비치라는 게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이거 그 슈퍼셀 네. 거잖아요. 우리 아, 저도 해보진 않고 광고만 봤어요. 제가 딴지 저는 안 하는데 네. 딴지 몇 명 편집장까지 포함해서 네. 그 슈퍼셀에서 만든 클래시 오브 클랜 네. 많이 네.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딴지 딴게이들도 몇 분 같이 해서 네.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뭐 밤톨 아빠님이라던가 뭐 네. 몇 명이 그 COC를 한대요. 근데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 분비치. 그래서 이 회사가 세 개의 게임으로 하나가 더 있는. 저는 그 하나의 농장 게임을 해요. 이 네. 회사에서 만든. 그래서 그 농장 게임 하나 그리고 우리 그 COC 하나 그리고 이 분비치 하나 이렇게 해서 이 게임 회사가 세 개의 게임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쟁 구도인 줄 알았어요. COC나 분비치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같은 회사 게임이니까 그래픽도 예, 약간 형식도 약간 비슷할 거예요. 분비치는 안 해봤는데 분비치는 COC하고 달리 캐릭터를 그 병력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아마 다른 점이 있다고 하고요. 저희 클랜에 COC 클랜에 네. 딴지 그 분비치를 같이 하셨던 분이 한 몇 분 계신데 네. 결국엔 두 개를 한꺼번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요즘 딴지 클랜은 가끔 이기나요? 클랜전?
저번에 한 번 딱 이기고 요새는 네. 계속 지고 있어요. 거의 한 30연패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 더 이상 여기 가망이 없다.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부편장님인가 옆에서 게임하고 계신 걸 딱 봤는데 채팅방에 너블인가 이렇게 뜨는 거여서 네. 아니 맞나요? 아이디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편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하게 됐었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몇 번 해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옆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클랜전에서 또 승리를 하면 이제 그 자원도 이제 또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한 얼마 전부터인가 그냥 계속 연패에 늪에 빠지더라고요. 답이 없구나. 네. 계속. 네. 저번 한 3주 전인가 한 번 이기고요. 네. 지금 오늘도 네, 좀 있으면 클랜전 시작인데 아. 별로 이제 기대를 안 해요. 네. 저는 탈퇴한 거랑 다름없어요. 이제. 단지 클랜 저는 비추. 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의 스포츠 카테고리에 배드민턴 당이 생겼습니다. 오.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정식으로 네. 이렇게 경기를 하면 되게 힘든 게임인데 네. 그냥 공원 나가서 슬렁슬렁 치기에는 참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죠. 남녀노소 정말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또 배드민턴이잖아요. 네. 이 클럽 딱 들어봤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보셨어요? 들어가자마자 네. 그 배드민턴 되게 잘생긴 훈남 선수 이용대 네.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선수 사진이 게시글 쭉 뒤로 밀려 있고요. 이만큼 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용대 팬클럽인가? 이때 한참 이 선수가 네. 인기 많았었잖아요. 네. 몇 년 전인가? 네. 네. 또 경기 중에 윙크에서 네. 아, 네. 엄청 훈남이었잖아요. 아니 혹시 증명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에요? 그렇죠. 이거. 아 제한이 없구나 대문 사진이 네, 엄청 크죠 괄호 아, 사이즈만 네. 좀 제한이 아, 있고 네. 팬클럽이네 네 이용대 선수 아니면 팬클럽. 이 클럽장님의 아드님이 이용대 씨가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배드민턴 당 당주님 닉네임이 행정보급관님인데 아 그래요?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왠지 행정보급관님이 배드민턴 치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저희 고등학교 때 체육 종목을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는데 네. 진짜 선수처럼 복장을 딱 갖춰 입고 정말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문 선생님이 그렇게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배드민턴도 이게 좀 치다 보면 정말 땀 쫙 빠질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운동이기도 한데 네. 다이어트에도 그러니까 좋고 바람 때문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 가장 좋은 운동일 것 같아요. 가장 쉽고 재밌게 또 질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구기 종목 중에 그 공의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아마 이 배드민턴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탁구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이게 제일 빠른 걸로 300km를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골프나 이런 거보다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믿기지 않는다. 믿기지 않네요. 배드민턴이 구기 종목이란 것도 약간 이상하다. 왜 깃털이 달려 있어가지고 공 모양은 아니다 보니까 아, 구기 종목에 들어간다는 건 아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왠지 구기 종목이라 부르는 게 좀 약간 애매한. 좀 생각지 못했네. 네, 신규 클럽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일주일 만인데 조회수가 상당합니다. 7만 831이에요. 뭐죠? 후방주인가요? 후방주에는 보통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얻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1월 19일에 작성된 글이고요. 작성자는 은하철도의 밤님입니다. 제목은 이재명 시장님 크크크예요. 트위터 캡처 화면인데요. 트위터의 모 회원이 이재명 성남시장님께 트윗을 날렸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를 국정원이 침몰시켰다는 음모를 리트윗하고 국정원이 알바를 고용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한다는 글을 리트윗하는군요. 시장이란 사람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네. 트윗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서명운동도 하는데 시장이 리트윗하는 거 가지고 뭘 그러시나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주 전투력이 철철 넘치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댓글은 뭐 당연히 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시장 보면은 뭔가 태극권을 연마한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거를 적절히 이렇게 받아치는 능력이 네.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시죠. 다음으로 추천수가 가장 높은 게시물은요. 1월 20일에 허거더님께서 쓰셨습니다. 전라도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이 340개를 받으셨어요. 비추는 3개 있고요.
허거더님의 아버님께서 전라도 분이신데 일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일 때문에 외국에 가 계시다가 할아버지께서 너무 연로하셔서 다시 한국 광주로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들어온 때가 마침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시기였고 80년이요? 네. 80년 5월. 네. 가족들은 크게 다치거나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후 아버지께서는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날 자체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재작년에 일베 이용자가 올린 홍어 관련 글을 읽으시고 꺽꺽 우셨다고 합니다. 욕도 안 하시고 그저 우셨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 하시고 술만 드셨다고 합니다. 네. 내용이 이렇게 또 적혀 있어요. 주저리 적은 게 뭐냐면 이 나라에서 전라도 사람이라 해서 받은 상처가 이런 거다. 장난삼아 홍어, 전라도 이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다. 제발 사람이면 사람답게 좀 살아라. 라고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전라도 관련해서. 아, 제가 10대를 광주에서 보냈기 때문에 학창시절 모두. 아, 그러네요. 네. 호요 PD가. 이번에 고등학교 이야기할 때도 어떤 분이 어디겠네라고 뭐 자음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네. 광주에서 10대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초중고학교 교육을 받을 때 네.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교육 받을 때 저희가 5월 되면 방송을 네. 하나 틀어줬어요. 네. 그 학교에서 방송, 학교 방송을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그 두근거리는 무서운 방송이었거든요. 뭐냐면 계엄령, 실제 계엄령이 발령되는 네. 그 목소리가 실제로 흘러나왔어요. 그때 진짜로 흘러나왔던 방송 그대로 틀어줬거든요. 네. 5월 되면. 그래서 진짜 긴장되는 어떤 알람과 함께 여자 목소리가 계엄령 뭐 계엄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걸 틀어줬어요. 학교에서 도청에서 그때 그 예, 실제로 했던 방송을 그러면서 5월 달에 어떤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무서웠던 기억과 함께 이 사건이 되게 심각한 사건이라는 걸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모님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살아남으신 분들인데 그 제 부모님 나이 때는 그런 걸 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게 확실히 좀 있고 그때 이제 부끄럽다고 그렇죠 아프다 예.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럽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때 뛰쳐나가서 상처 뭐 다치거나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어딘가에 계셨겠죠 예. 좀 안전한 곳에 있다던가 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몇 번 들었었고 또 관련 소설도 읽으면서 부모님이랑 좀 제가 겹치게 생각하면서 뭐 그렇겠구나라고 혼자 이해를 했었고 뭐 이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교육이 없었다는 걸 듣고 좀 놀랐죠 네. 대학교 와서 네. 부산에서는 그런 네. 교육이 없었어요. 10년 광주가 그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장 많은 민간인들을 이제 학살한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물론 제주 4.3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그 이전이었고 훨씬 그 광주가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고 나서. 전두환 그때 당시에 장군이었죠. 전두환 장군이 또 이제 쿠데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거를 감지한 이제 광주 시민들이 거의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끝까지 이제 저항을 했었던 거예요. 뭐 부산에서도 조짐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조짐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굴하지 않고 끝까지 했었던 데가 이제 광주가 유일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도 그때 전두환 나름대로는 아마 이제 목숨이 걸린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일어났었다고 하면 아마 전두환은 네. 예, 그런 게 권력을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눈치를 보다가 네. 이제 포기를 한 거고. 오직 정말 광주 시민들만이 끝까지 거기서 투쟁을 하다가 고립이 됐죠. 80년 5월에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같은 나라의 군인들한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후방에 내려와서 이제 민간인들한테 총뿌리를 들이밀었던 그때 대부분의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네. 모른 채 광주 시민들만 오직 그런 처참한 그 역사의 그 상처를 갖게 됐었죠. 네. 이미 뭐 이런 사실관계들은 이미 다 아실 테고 이제 그 소위 이제 일베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그 이제 광주 뭐 홍어라고 한다느니 뭐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악랄한 짓이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정말 너무 무식한 짓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대사의 맥락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죠. 이해가 없고
악의적으로 떠도는 이제 소문들을 이제 자기가 떠벌림으로 인해 갖고 마치 그런 거죠. 왜 학교에서 그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마치 무언가보다는 아무튼 뭐 우월하다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친구들이 크면 정말 그게 또 어쩌면 꽤나 자기한테 큰 상처가 될지도 몰라요. 마치 그 데미안에서 나오는 싱클레어가 어렸을 때 했던 뻘짓 때문에 자기가 훔치지도 않은 사과를 그 애들한테 자랑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거대한 삶의 쓴맛을 봤던 것처럼 그 일베의 지금 철없이 그런 말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자기한테 상처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베 분들 뭐 일베를 어떤 정치적인 집단으로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네. 그 좀 철없는 짓들을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정치적으로 그래 광주에서 뭐 간첩들이 있었던 것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호기심이라면 그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 어떤 가정을 갖다가 딱 결론으로 치부를 해버린 채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버리면은 이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이전에 굉장히 병신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런 말들을 할 때 정말 그럴 것인지 그 맥락을 좀 살펴보고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으로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월 21일에 하비덴트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딴게이 차량 조사표 버전 1.0이라는 글인데요. 댓글이 568개가 달렸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댓글로 남기면 하비덴트님이 표로 정리를 해주시는 글인데요. 본문에 이제 표 이미지가 있는데 글을 수정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글을 쓰셨을 때 이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번 이런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SLR 시절에 조사했던 결과표를 올리면서 딴 게에서 다시 조사하자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하루 댓글 다는 거 보고 정리를 해야겠다고 본문에 적혀 있어요. 지금은 네. 본문 표 이미지에는 170대 차량 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아마도 지금 너무 많아서 정리 중이시지 않을까 네. 아, 그런 생각이 그 듭니다. 회원들이 갖고 있는 차종에 대한 네네. 분석을 한 거였구만요. 네. 보니까 네. 제일 숫자 많은 거에는 주황색으로 칠해놓으셨는데 네. 뭐 말리부 6대, SM5 6대 이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윈스톰 5대, 그다음에 4대 뭐 크루즈, 페이스리 뭐 이런 게 있네요. 홈매트님은 아마 댓글을 안 다신 것 같아요. 바퀴 많은 거 이름이 분명히 특이하게 있을 건데 뭐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슈레다 뭐 이런 거 아직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소유는 아니겠죠. 여기 보면 14톤짜리 뭐 하나 있고 그러네요. 표 보니까. 절개 같은 데 가끔 이제 드디어 뭐 빚쟁이로 들어섰습니다 하면서 인증하는 사진들이 거의 무슨 덤프트럭이나 영업용 트럭들이 예, 뭐 레미콘 뭐 이런 차량들 그런 거 인증돼서 올라오기도 하는데 네. 그 차량들은 아마 댓글에 안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투한 자동차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다음은 게시판 이슈인데요. 먼저 트와이스의 외국인 멤버 4명이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했고 외국인 멤버 특집이었던 방송 특성에 맞춰서 자신의 국가 국기를 들고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대만 출신인 쯔위 양이 대만 국기를 들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대만 독립 지지자라는 비판이 쏟아져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JYP 측에서는요. 처음에는 정치와 무관하다면서 중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CF까지 해지가 되자 쯔위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반성했다. 13살이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한국에 왔는데 쯔위 부모님을 대신하여 잘 가르치지 못한 저와 회사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한다. 쯔위의 모든 중국 활동을 중단하고 이번 일로 인해 영향을 미친 파트너들과 관련 사항을 합당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쯔위 본인도 영상으로 사과를 했어요. 중국은 단일 국가이며 늘 자기 자신을 중국인으로서 생각해왔다. 네. 회사와 중국 간의 교류 및 감정에 큰 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중국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면서 중국어로 사과를 했어요. 진짜 안타깝네요. 이건 진짜 네. 정말 그 돈의 논리가 뭔지 돈은 그 민족과 국가 위에 있다라는 거를 네.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네. 그 예전에 티벳 가까운 데 네. 갔었는데 네. 티벳도 계속해서 그런 그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중국에 속한 데 중에 하나잖아요. 영화도 아, 그럼요. 있고. 그럼요. 네. 학살도 많이 당했죠. 티베트. 대만도 좀 그런 줄은 몰랐거든요. 아, 대만도 이렇게까지 중국이랑 이런 게 있고. 대만 자체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수교도 맺었었다가 수교를 이제 파기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아마 노태우 때인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은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제 독립국가로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이 그걸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하고의 관계를 이제 끊어라. 그걸 강요를 하고 있죠. 그 실제로 우리나라도 예전에 대만과 그 외교 관계가 있었는데 대사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갖고 그 대사관 직원들을 다 쫓아낸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예전에 중국에서 레고로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가 한 명 있었어요. 중국 정치인이나 그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레고 본사에서 이 사람한테는 레고를 안 팔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압박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레고 니네 이 사람한테 레고 팔면은 니네 중국에서 못 팔게 하겠다 하니까 레고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 사람한테 레고를 안 팔았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이번 치비 사건도 그렇고 네, 돈이 이것저것을 참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게시판에서도 뭐 현실적으로 JYP가 중국 시장 진출이나 뭐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겨우 16살짜리 어린 소녀에게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들면서까지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고요. 스테비주는 소품을 들고 있었을 뿐이고 자기 나라의 국기를 자기가 들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왜 잘못이냐. 결국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쯔이양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은요.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세월호 항적도를 분석한 방송을 보고 많은 회원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파파이스 방송에 따르면요. 해군에서 발표한 세월호 항적이 조작된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걸 왜 조작을 한 건지 분석을 했는데 그간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군 항적을 실제 항적 위치인 병풍도 근처로 이동을 시켜보니까 항적이 병풍도 인근 등고선과 일치를 하고요. L자로 꺾인 말도 안 되는 항적 위치가 해저산맥 능선과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재구성을 해봤는데 배에 닫히죠. 앵커를 내리고 앵커가 걸릴만한 지형을 따라가면서 결국 해저에 걸려서 세월호가 기울어 자빠졌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인양을 하기 전에 세월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수부를 투입했었는데 처음 침몰 당시 화면이나 사진에는 있었던 앵커가 이미 제거되고 없었다고 합니다. 게시판에서는 고의 침몰 가능성이 보인다. 뚜렷하게 밝혀지는 게 없으니 왜 그럴까 하면서 여러 가지 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선박 안전 부실 관리 실태가 드러나서 징역형이나 뭐 이렇게 유죄를 받은 운항 관리자들이 선박 안전 기술 공단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무더기 특별 채용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고의 침몰설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너무 민감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따로 뭔가 논평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너무 끔찍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아마 그럴 텐데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건 누구나 동의를 할 테고, 근데 그런 일이 정말 벌어졌다고 하면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다 보니까 아마 조심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 가장 깊숙한 관련이 있는 업체기도 하고 뭐 개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튼 좀 더 신중하게 나중에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다음으로 언고추 드립이 19일부터 며칠 동안 유행을 했는데요. 자개 공식 얼짱이라는 딴지 회원이 아내분께 너무 추워서 고추가 얼었어 라며 카톡을 주고받는 캡처 화면을 첨부해서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걸 보고 많은 유부 단계이나 혹은 커플 단계가 여자친구나 뭐 혹은 아내에게 똑같이 드립을 시전해서 후기를 올리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후기는요, 녹여줄게부터 시작해서 잘라버려.
얼 고추가 네. 있니? 아, 그것도. 아무리 쓸데가 없지만 불쌍하다. 네. 뭐래 이 미친 자야. 근데 게다가 아들이 대신 대답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빠는 괜찮아요? 저 누구예요? 이러면서. 아 그건 뭐 좀 못 봤는데? 우리 애들 고추는 괜찮아?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를 네. 아들이 보고 아들이 카톡을 대신 답장을 한 거예요. 네. 아빠는 괜찮아요? 착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시끄럽다마. 엄마 아버지 옆에 계신다. 스피커폰이다. 끊는다. 아 장인장모님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얼마나 민망하셨을까요? 네. 네, 여튼 재미난 후기들이 많았고요. 아내나 여자친구가 딴 게이면 이런 드립을 시전하는 재미도 못 보고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딴 게이는 네. 따라하지 마라.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아 이미 그러면 이 네, 알고 있는 봐서 알고 부부 계시는 거죠. 부부 단계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정품님처럼. 네. 항상 이런 섹드립은 돌고 도는 게 이거 저도 한 벌써 1년 전인가 옛날 다른 커뮤니티에서 본 네. 적이 있어요. 이 농담을. 그래서 아 고추가 얼었는데 어디 들어갈 데 없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신박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지난주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단계에서. 야, 호유가 보면 그 방면에 뭔가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아, 좋은데요, 저게?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들어갈 때 껍데기처럼 껍데기. 야, 그거는. 녹여줬겠나, 그거나. 아마 그래. 그거는 그때 뭐, 라면 먹고 갈래 말고 다른. 그쵸? 뭐, 네, 그게 다. 어떤 표현이 있냐 하는 뭐, 그런 데서 한번 나왔던. 네. 아마 그런 표현이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러네, 재밌네요.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는 연애, 그러니까 뭐 섹스를 하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보통 이제 모텔에서는 뭐 쉬었다가 건가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유행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텔레비전 보러 갈래? 뭐 그런 거. TV를 볼 수 있는 데가 그때 당시에는 마땅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뭔가 모텔을 상징하는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나온 뒤로는 이제 라면 먹고 갈래가 네, 왠지 그쵸. 뭐 유행어처럼. 그 영화 제목 뭐였죠, 그게? 그 봄날은 간다. 아, 봄날은 간다. 네. 네, 다음은요. 딴지뿐만 아니라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 댕댕콘이라는 시바견 움짤이 유행을 했는데요. 일본 고유 견종인 시바견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양손에 글자나 혹은 이미지를 이제 들고 움직이는 뭐 GIF 이런 거예요. 움짤이에요. 댕댕이라는 이름은 멍멍이라는 글자와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네.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고요. 딴지에서는 이제 닉네임이 진짜 길어요.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라는 회원분이 요즘 유행인 댕댕콘 움짤 생성기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글을 쓰면서 홍보를 해서 시작이 됐어요. 네. 원래 시바견 이미지는 유명했는데 그 짤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동안 자유 게시판이 시바견 게시판이 됐었습니다. 움짤을 생성하는 사이트로 들어가면요.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하고 글자를 넣으면 즉시 생성을 해줘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딴게이들이 뭐 개그, 또는 뭐 하고 싶은 말 그런 걸 움짤로 생성을 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옵션에 고양이도 있어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고양콘으로 움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거 되게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시바견이 실제 그 개 종류 이름인가 봐요. 네네. 아, 좀 그 딴지랑 왠지 좀 친숙해져갖고. 아니 원래 제가 시바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마치 그 전미사처럼 많이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공된 게 아닌가 싶었더니 실제로 그런 이름이 있나 보네요. 시바견. 저는 이거 움짤 누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네. 움짤이 그 강아지가 양손에 글씨를 들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네, 춤추는 네. 한번 이게 모아지거든요 글씨가 네. 근데 누가 한쪽 손엔 나는 기억까지만 쓰고요 네. 이쪽 손에는 네. 모음으로 오하고 자자를 썼어요 그래서 네. 떨어져 있을 땐 뭐지 했다가 모이면 나는 고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걸 보고 와, 진짜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님께서 시바견 움짤 베스트 10 모음 뭐 이런 것도 올려주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섹스도 이렇게 쎄랑 기억이랑 해서 이렇게 섹스 이런 것도 있고 저도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타서 여러 가지 만들고 같이 즐겼습니다.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플로레님 뭐 만드셨는데? 딴 게 입겔 이런 거요.
네. 인사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아, 그래요. 저번에 안 그래도 개발선생님 회사에서 네. 야근하는데 남친이 나는 칼퇴, 나는 칼퇴해서 보내주셨고. 아. 이게 약간 열받게 하는 그런, 이렇게. 덩실덩실 네. 거리면서. 네, 뭔가 염장 지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이번 주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토크 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오늘 꾸물님께서 준비하신 글은 어떤 글인가요? 아,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요. 네. 실제로 죽을 뻔 했던 경험 있으세요?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좀 청도 사람인 줄. 네. 저는 네, 수원이 고향입니다. 20년을 살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작성자 닉네임은 무상무아님이 작성해 주셨어요. 네. 그 1월 20일 날 작성해 주셨고 댓글이 165개가 달렸습니다. 실제로 죽을 뻔한 분들이 꽤 많았나 보네요. 그러게요. 네, 본문 내용은 좀 짧고요.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다. 네. 어릴 적 개천에서 떠내려간 거, 큰 물통에 거꾸로 처박힌 거,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두 번 다 어머니가 텔레파시를 받고 뛰어와서 구해주셨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목숨이 별거 아니면서 참 귀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네. 작성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글에 댓글로 이제 사람들이 각자 이제 자신의 경험, 죽을 뻔했던 경험들을 막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 신발끈이라고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공장 알바할 때 기사가 그 5톤 차를 뺄 때 뒤에서 오라이 오라이 하다가 네. 트럭이 다른 차를 이제 박을 것 같아서 네. 무의식 중에 그 차 뒤에 가서 이렇게 손으로 밀었대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확 잡아당기는 느낌처럼 어?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확 빠져나왔대요. 네. 안 그랬으면 차 사이에 끼어서 뭐 오징어 될 뻔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잡아당기는 느낌이라는 느낌? 건 뭐였죠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잡아당긴 건 아니고요. 갑자기 네. 이제 그걸 차를 밀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또 이제 반사적으로 예. 피했다 뭐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그런 네. 얘기였었고요. 달빛 향기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네. 그 예전에 주사기 바늘이랑 볼펜 자루를 이용해서 독침명 이런 걸 만들어서 놓으시다가. 네. 실수로 이제 그걸 훅 하고 들이마셨대요. 네. 그래서 그게 바늘이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손으로 잡아 빼려고 막 하다가 안 돼서 네. 울고 있었는데 손을 목에 넣었으니까 이게 갑자기 구토가 느껴져서 네. 그러면서 이제 구토가 나오면서 바늘이 빠졌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래서 트라우마 생기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누가 목을 건들거나 만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 비슷한 경우로 면봉을 한번 면봉을 삼킨 적이 있었는데 목이 삼킨 건 아닌데요. 네. 거북목이 네. 삼킨. 네, 네. 그렇죠.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나네요. 나도 그때 죽을 뻔했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쪽팔렸어요. 네. 네, 없지. 영혼의 데미지를 받아갖고 네. 그것도 남자분한테 그래갖고 그분도 싫었겠지만 저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그때. 네, 사실 간호사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게 그 장갑을 끼는데 장갑도 왜 그 날 범할 때 그 저기 무슨 이제 수술용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라텍스 장갑. 네, 그런 걸 낄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그 왜 그 김밥 말 때 쓰는 장갑 있잖아요. 아, 그냥, 그냥 비닐 장갑이요? 그냥 무생 장갑. 무생 장갑을 끼니까 거기서 아무튼도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내건 네. 별거 아닌 건가? 아무튼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다루는 듯한 느낌? 단가 되게, 때문에 썼나? 네, 굉장히 사소한 걸 다루는 듯하게 미묘하다 느낌이 네, 네. 네, 거기서부터 일단 기분이 안 좋았어. 네, 아무튼 자, 네. 다음 죽을 뻔한 아,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무슨 말을 할까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네. 군대에서 실탄 훈련인데요. 전방에 대고 막 쏘는 훈련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 쏘고 잔탄, 그러니까 남은 탄이 있나 검사하면서 앞에 있는 후임한테 야, 다 쐈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후임이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보고서 아, 총구를 들이밀었군요. 네, 네, 검사하면서 이제 격발을 했대요. 근데 그게 다행히 그 왼쪽 옆으로 스쳐 지나갔었는데 야, 이제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께서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서 그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장면이 필름처럼 흘러갈 시간도 없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겠냐, 그거는. 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은 또 하나 있는데요. 밀하우스 님이 수류탄 안전클립 제거하고 뚜쩍 네. 해야 되는데 딱 네. 엄지손가락 놔버렸다고. 네. 군대에서 죽을 뻔한 경험들은 다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됐나요, 수류탄은?
거기까지만 쓰셔서 쓰시고, 그래서 네. 댓글이 물음표 응 그러게. 하는 물음표였는데 어떻게 근데 그분은 이제 교관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훈련병이 그렇게 해서 피하는 데가 있으니까 살아 계시니까 또 단계를 하고 계시겠죠. 예전에 그런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잘못 던져가지고 네, 그죠. 네. 교관분이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네. 두 분 다 무사하셨던 걸로. 그 군대에서 훈련소에 보면은 그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수류탄을 혹시나 떨어뜨리면 호흡에서 네. 떨어뜨리면 바로 무슨 배수구처럼 아, 그 네. 수류탄을 발로 차갖고 네. 밖으로 이렇게 내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멍은 있죠. 근데 사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아마 싹 암전처럼 아무 생각 안 떠올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게 수류탄을 던지는 거였어요. 수류탄에 이제 그 엄지 손가락에 그 힘을 빼면 격발이 시작되고 한 3-4초 뒤에 터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게 붙어 있는 건지 떨어지는 있는 건지를 확인을 못 해요. 계속 정말 온 무섭다. 힘을 다해서 손가락을 누르고 있는. 근데 그쵸. 오히려 엄한 데를 누르고 있다가 이제 그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긴장하다 보니까. 네, 정말 제일 무서운 게 또 수류탄이었어요. 그게 또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던지기 때문에 다른 애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또 죽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격장하고 이제 수류탄 훈련을 할 때 훈련소에서 이렇게 거의 공식적으로 구타를 허용을 해요. 안 되는 건데, 구타가 안 되는 건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다 보니까 긴장하게 만든답시고, 네. 거기서 아주 구타가 좀 빈번히 일어나죠. 아마 아까 그 꾸물 기자가 얘기했던 그 후임병, 걔도 아마 그, 걔는 다른 이유로 그때 죽을 뻔한 기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았어. 네, 그 선임한테 만약에 네. 총구를 들이밀었으면, 네. 그래서 거기에 격발까지 됐으면, 그 이후에 걔 무사할까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은 걸어최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요. 예전에 위도 카페리 사고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 위도에 낚시하러 갔다가 네. 며칠간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발 묶인 사람들이 그때 많았었대요. 카페리가 이제 뜬다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서 네. 표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글 쓰신 분은 여기 낚시를 자주 다니셔서 단골 선장님이 계셔서 그 배려로 한 장을 구했었는데 네. 탑승하려고 그 배를 기다리다가 그 뒤에서 세 명 일행이 왔었는데 네. 그 두 명만 표를 구하고 한 명이 표를 못 구했다고 해서 자신의 표를 양보해 드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다시 낚시를 나갔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선착장에 이제 그 카페리 사고가 일어났고 그 항구에는 이제 거기서 건져 올린 시체들로 방파제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예, 이글 댓글에 서해 페리오 사건을 이제 기사를 네. 검색해서 올려주셨어요. 네. 이게 93년도 10월 10일 날. 맞아요. 그때. 위도에서 예. 그 출항했던 그 페리오가 파도가 예. 높아져서 다시 이제 위도로 회항을 하다가 예. 파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전복을 했대요. 옆을 예.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사고로 그 배에 타고 있던 362명 중에 292명이 사망을 한 사고라고 예. 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때도 네. 아마 기준 인치 이상으로 사람들을 네. 그 태우는 바람에 발생했던 사고로 인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기사 올려주신 그 대댓글 올려주신 분이 송구망 인터넷 뱅킹님.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거 영어 닉네임인데요. 매드버그라고 하시는 분이 네. 조선소에서 일할 때 한 번은 화물창 압력 테스트 하기 전 점검하고 있는데 누군가 해치를 닫고서 압을 채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인지는 저희도 잘 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가 배 가장 밑에 발라스트 탱크 점검하러 갔다가 가스 중독으로 쓰러짐. 세 번째가 4m 높이의 탱크 천장에 테이프 붙은 거 띄다가 떨어짐. 참고로 배는 죄다 쇳덩이라고 하는데요. 가끔은 커뮤니티에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라고 해서 별의별 막 이런 객기 같은 걸 좀 많이 부리는 그런 영상들 편집한 게 많이 올라오고 아, 뭐 그런 거 봤어요. 이게 보통은 남자들이 뭐 그런 객기도 있고 아니면 좀 어릴 때는 제가 막 장난 같은 것도 좀 심하고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 같은 데 좀 위험한 데는 아무래도 좀 비율적으로 많이 일하시다 보니까 군대도 있고 근데 여자분들은 혹시 어떤 뭐 살면서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여자분들은 왠지 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남자 이사니까 드는데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물에 빠졌던 기억이 나요. 뭐 그나마 수영장이라서 이제 어른들이 금방 건져 주셨.
했던 걸로 얼핏 기억은 나는데 네. 정확하진 않고요. 흐릿하게나마 남아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약간 깊은 물에는 잘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 자체를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발이 닿지 않는 곳은 좀 꺼리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장실에 빠지는 그런 사례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옛날에 그 부세시 네. 실제로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있어요. 화장실에 빠지면은 이제 무슨 귀신이 붙는다고 그것 때문에 무슨 떡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돌리는 예전에 그런 습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짜 위험했겠어요 그 부세시 화장실도. 그렇죠. 그것도 면봉과 마찬가지로 그 자아에 굉장한 데미지를 받으라고 봐요. 그 건져졌다 해도 막 똥도 네. 오를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진짜 위험한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가 꽤 오래 갈 거라고 봐요. 평생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요. 며칠 전에 올라온 글인데 가습기를 엄청 빵빵하게 네. 틀고 잤더니 눈을 떴는데 네. 방 안이 온통 뿌옇더래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이승이 아닌 줄 알았다고. 아, 근데 가습기 때문에 이렇게 막 수증기가 떠다니는 거였는데 순간 네, 죽은 줄 알았대요. 뭔가 무대 효과 때 그런 거 보면. 네. 네. 저도 그 칼로 위협받은 적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칼이 아니라 젓가락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위협을 받는데 네. 그 쇠 느낌이 나는 걸 들이대는데 네. 그땐 당연히 칼인 줄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젓가락이더라고요. 그때 지나고 보니까 죽을 뻔했구나. 어쨌든 그 사람이 남자친구 그랬다고?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 그냥 그야말로 범죄자가? 네. 범죄. 혼자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이 많이 있죠. 아, 좀 되게 뭔가 중의적인 표현이 아,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뭘 들이밀었는데 어? 젓가락이나 무슨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진짜. 네. 심각한 범죄 현장이었어요. 아, 실제 쇠젓가락이었군요. 네. 쇠젓가락을. 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경험들이 보통 사람들이 지금 뭐 호요요 PD도 그렇지만 이런 게 좀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남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은, 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심각한 일을 겪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죽을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죽을 수 있었겠다라고 할 뿐이지 네. 그래도 그 일이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모른 척 하면서. 아, 그럼 호요 PD 멘탈의 또 남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그게, 뭐, 정말 지난 일을 재구성해 봐야 사실 별 소용 없잖아요. 뭐 어떻게 뭐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는 건데, 아, 또 본인이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멘탈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나도 욕도 하고 그러겠다. 네, 다음은 호요 PD님께서 준비하신 글은 어떤 글인가요? 네, 저는 이번엔 여행에 대한 글을 하나 네. 가져와서 좀 여행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네. 상하이 트위스트 닉네임이 상하이 네. 트위스트인데 이게, 상하이요? 예. 바꿔 입고 싶으신가? 상하이. 그러네요. 상하이를 좀 바꿔 입고 싶으신지 닉네임 상하이 트위스트님이 네. 예, 1년간 배낭여행 해본 후기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네. 번호 붙여서 1번부터 8번까지 올려주셨는데 그 후기를 한 문장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올려주셨는데 사진도 같이 하나 올려주셨어요. 네. 본인이신 것 같은데 옆모습은 예, 훈남이시네요. 옆모습, 예, 훈남이신 카메라 옆에 두고 네. 책을 읽고 계신 모습인데 제 생각에 이게 뭐 론리플래닛 같은 여행 서적이 아닐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네. 또 이 카메라에는 그 SLR 클럽이라고 그 카메라 스트링이 있어요. 그러네요. SLR 클럽에서 이런 스트링도 만들어서 팔았나 봐요. 뭐 팔거나 아니면은 뭐 나눔 같은 걸 했나 봐요. 네, 그랬던 아주 오래전에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주황색 SLR 클럽이라고 적힌 카메라 스트링도 이렇게 보이고 네. 이 나라는 아무래도 동남아 쪽이 아닐까 지금 사진 보면 네. 인도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올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1번 내가 매일 필요한 물건이라고는 배낭 하나에 다 들어간다. 나머지는 불필요하다.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데 그냥 평소에 살면서도 전 짐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네. 워낙 혼자 산 지 오래됐기도 했고 작은 집에서 원룸 같은 데 살다 보면 짐 늘려봤자 좋을 게 없거든요. 그 언젠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캐리어 있죠. 그 네. 여행용 캐리어에 뭐 그게 사이즈가 다 거만거만 하잖아요. 엄청 큰 거 빼고는. 네. 그래서 또 중간 사이즈에 만약에 내 모든 짐이 노트북 포함해서 모든 짐이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떠날 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노트북이 일단 되게 많은 걸 차지하고 네.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으니까 일할 수도 있는 것들도 들어있으니까. 네. 뭐 나머지는 요새 원룸이면은 다 빌트인 하우스니까 그런 큰 가구나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내 모든 짐이 배낭이나 이런 캐리어 하나에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도
내가 매일 필요한 물건이라고는 다 배낭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되게 그런 여행할 때 배낭 여행할 때 그 간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최근에 그 영화를 봤는데 와일드라고. 그게 뭐지? 원래 아마 책으로 나와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영화화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분인데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여자분인데 미국 여자분인데 이제 그 겸사겸사 했나 봐요. 겸사겸사 이제 자기 혼자 트레킹을 시작했대요. 4,500km를 이제 걸은 거죠. 혼자서. 대단하네요. 네, 대단해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도 그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배낭에 막 별의별 짐들을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마치 십자가처럼 끌고서 그 막 골고다 언덕을 오르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그 친구가 거기서 짐에 거의 한 반 정도를 빼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라고 물어보면서. 네. 거기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쵸? 자기 스스로는 못하는데 누군가 그걸 물어봐주면 그걸 결정을 해요. 네. 심지어는 그 여자분은 얼마나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했는지 배낭 안에 콘돔이 그냥 몇 상자 들어있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아주 신나게 할 생각. 그렇죠. 어떻게 무슨 인연이 생길지 모른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가 봐요. 네, 여러분들처럼. 아니,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콘돔은 딱 하나만 챙기더라고요. 정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 필요할지 모르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게 필요로 해지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와일드란 영화요? 안 들어봤는데. 네, 재밌어요. 네. 저도 그 영화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꼭 무슨 뭐 외국으로 어디를 떠나는다기보다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은 계획은 시간과 돈을 아낀다. 그러니까 좀 계획적으로. 네. 계획을 잡으면? 네, 여행을 하다 보면 그 타입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네.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사람, 계획성 없게 움직이는 사람, 뭐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거 없이 뭐 눈 볼거리만 찾아다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타입들이 갈린다고 하는데 좀 계획성 있는 타입이신가 봐요. 뭐 기차 시간이라든가 뭐 숙소라든가 이런 거 계획 좀 잘 짜고 가면 그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도 그 나름의 멋이 있겠죠. 가끔 그냥 계획을 세워서 다니고 싶을 때가 있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그런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번도 이런 여행을 안 해봤어요. 그래요. 저도 계획 제가 세우는 계획이라는 건 이제 가족을 동반한 대체로 여행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세우죠. 뭐 숙소에 대한 계획, 음식점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여행이 아니라 일종의 접대 여행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업무의 연장인 거죠. 계획이 없어서 안 되는. 네. 저는 당일치기 여행은 해본 적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워낙 빡빡해가지고 학기 중에는 공부하고 방학 때는 실습하고 그리고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하고 이러니까 여행을 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낭여행 후기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진짜. 언젠가 있겠죠. 언젠가 갈 수 있겠죠. 네. 듣는 백수들은 또 플로리님을 부러워하겠네요. 바쁘게 사셨네요. 청년 실업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시네요. 그 다음에 3번 일기와 사진은 여행을 두 배로 남긴다. 저도 뭐 많이 끄적끄적 되긴 했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다 오글거리거나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 잘 남긴 적은 별로 없어요. 저는 여행을 혼자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이라 사진 같은 거를 잘 뭐 풍경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찍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찍어놓고도 안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썼던 방법인데 그 여행 가서 썼던 영수증이나 기차표, 뭐 시간표, 지도 거기 뭐 공짜로 받았던 지도 이런 걸 다 챙겨왔어요. 유럽 배낭 여행을 가서 여러 나라를 갔었는데 각 나라별로 거기서 썼던 영수증이나 심지어 팜플렛까지를 나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아뒀거든요. 좀 나중에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영수증 하나 아니면 기차표 같은 거 하나를 보고 있으면 그거와 연관된 스토리가 이렇게 좀 떠오르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장소나 좋네요. 것들이. 영수증 또 표 이런 거. 그거 은근히 좀 효과가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독자 갤러리에 사진 여행 사진들이 좀 올라오면 저는 관심 있게 보면서 댓글을 다는 편인데 최근에는 저도 갔다 온 인도 사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재밌게 봤고 또 캐나다 사진이라고 많은 분들이 여기 댓글 달아주셨어요. 너무 멋진 사진이어가지고 그 오로라 막 있고 텐트 있는 그런 사진에 또 하나는 설경의 호수 파란 호수 있는 사진인데 캐나다
쪽이라고 하네요.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라는 곳인데 펜타프리즈님이 또 사진 올려주셨어요. 이런 사진도 보면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여행 사진들 특히 많이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진이나 일기가 뭔가 추억을 남길 거라는 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왜 그 유치원에 애들 재롱잔치 하는 영상 찍느라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걸 감사를 못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분명히 뭔가 남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이제 그런 어떤 불안감, 강박증 그런 것들을 스스로 가지면서 여행지를 가서까지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이에 만약에 저 혼자 여행을 간다면 정말 그때는 아무 기록도 안 남기고 그냥 그 현장 그 시간에 매번 충실한 이제 물론 이것도 말로 이렇게 하면은 또 굉장히 관념적이 된 거기 때문에 뭐가 충실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행을 하는 거 거기 현장에서 뭘 만나고 뭔가를 먹고 뭔가를 느끼고 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요새는 순낙님이 일본 사진 많이 올려주셔서 네. 되게 아름다운 사진 보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남한테 전달해주니까 그런 사진들이 뭔가 그런 면에서는 또 여행 가서 사진 남겨주신 분들이 고맙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4번은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는 스킬을 배운다. 이건 저도 가서 사람들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네. 이렇게 캐리커처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 트면서 논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태국에서 태국의 카오산로드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네. 즐겁게 놀면서 막 안 되는 서로 언어 떠듬떠듬 해가면서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부러웠어요. 우리는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공항에서 옮겨 타고 있는데 호주 쪽 애들이랑 그리고 네. 어디 미국 쪽 애들이랑 뭐 있는데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통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겠죠. 사투리지만 네. 다 통하는 것처럼 그런 거 보면 궁금해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쓰는 데가 없잖아요. 네. 조선족이랑 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전혀 다른 식으로 살아왔지만 말이 통한다면 말이 훨씬 자연스럽게 통한다면은 되게 재밌을 텐데 이런 네.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걔네들 보니까 그러겠죠. 네. 그리고 5번이 계획과 다르게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 외롭고 힘들고 자신과의 싸움, 모든 게 인생의 축소판 이런 거에서 해결 방법을 배운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일상 살 때는 그냥 뭔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지 그냥 워낙 일상이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는데 근데 이제 여행 가면은 내가 멈추면 모든 일정과 모든 일이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네. 뭔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하는 여행에서 네. 네. 결혼 전에 뭐 배낭 여행을 같이 해보면 좋다면서요? 그러겠네요.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면 네. 많은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 이제 배낭 여행으로 뭐 한 달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그때 이제 판단이 설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어딘가 이렇게 정해진 깨끗한 식당에 가서 뭘 먹고 또 어딘가 또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기념 사진을 찍고 이그 여행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여행이라는 게 정말 거기 내가 낯선 곳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거기서 뭔가 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여행의 내면을 들어가는 거 뭐 이제 그렇게 나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여행을 해보면 알 거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다 이제 그 피상적인 관계를 또 유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실 이 사람하고 안 맞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자체도 모르지만 맞는 척은 할 수 있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돌발적인 어떤 위기 상황 같은 거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이기 때문에 예, 여행을 가보면 좋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은 바도 있네요. 네. 6번도 비슷한 느낌인데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고 또 거기서 새로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다고도 하셨어요. 네.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여행 경비 좀 마련해서 또 계속 여행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새로운 일이 꼭 그 나라에서 하는 새로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돌아와서. 네, 많은 걸 느끼고 돌아와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단지 기자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동남아가 물가가 싸다 보니까 네. 이제 원고료를 가지고서도 거기서는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한 1년 넘게 그렇게 여행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7번은 떠나기 전 두려웠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듯 돌아올 때 걱정도 금방 해결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떠나기 전에 이 일상에서 막 쌓여있던 그런 걱정이나 하는 일거리들이 훌쩍 떠나고 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많이 해결돼 있다는 말씀이신지는 저는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고민들 중에 대다수가 자기 불안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벌어진 일과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일과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 있거든요. 언제 내가 실직을 할지 모르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연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불안했던 것처럼 사실 인생의 그 굉장히 상당수의 그런 문제들이 어쩌면 실제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과 싸우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닥쳐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행을 가서 직접 닥쳐보고 했던 경험들이 자기 삶에서도 불필요한 어떤 그 불안과 싸울 필요는 없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저는 싶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 있는데 네.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예요. 네. 브래드 피트의 미모가 아주 돋보이는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의 미모. 거기 네, 엄청 젊었어요 그때만 해도. 네. 네. 거기 이제 티벳 속담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 그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뭐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같은 얘기일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 이분이 써주신 마지막 8번이 생각지도 못한 나라의 친구들이 생기고 또 여행 중 언어의 답답함이 외국어에 대한 공부가 절실하다고 스스로 느낀다. 그리고 꼭 배우게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 8번에 대해서 이제 리플에 네. 외국어 공부가 절실해졌다가 이제 귀국에서 일주일 지나면 잊혀진다고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원활하게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텐데 뭐 많은 친구들 사귈 수 있을 텐데라고 막 뭔가 절실해지죠. 그 한마디 내뱉는 게 어째로 네. 내뱉는 말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그 절실해지는데 이제 귀국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흐지부지해진다는 뭐 그런 리플도 있었고요. 이제 공감이 됩니다. 이거는 뭐 여행 중에 느낀 건 아닌데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중국 친구를 네,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제가 중국어는 또 못하니까 영어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해요. 네. 와, 구글 번역기 없으면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비슷하게는 네. 남자분들이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는 굉장히 큰 계기 중에 대부분이 네. 야동들 무슨 뭐 아니면 뭐 애니 뭐 그런 것들을 네. 보면서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아주 원어민만큼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분이 많죠. 네. 네, 저희 게시판에도 또 계시잖아요. 왜. 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방송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느낀 건데 네. 그 여행하는 것처럼 그 방송하는 것도 아 네. 진짜 절실해지는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네.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게 일상에서 내뱉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절실해지는데 뭔가 이렇게 네. 언어의 구사력 같은 게. 다음에 제가 네. 편집을 한번.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영어. 여행처럼 방송이나 이런 스튜디오나 네. 여행처럼 어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서 어떤 거에 대해 절실해지는 그런 자극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절실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순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커서 이제 영어 공부를 고민이 생기는 이제 그럴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어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애들한테 이 영어는 책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고 문제를 풀고 답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쓰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막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 매일같이 이 언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거. 맞아요.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로 제2 언어를 배워서 잘 말하는 분들은 한국말도 모국어인 언어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한국말도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예전에 영어를 막 뭐 시험 보려고 배웠던 거, 뭐 토플 스피킹 뭐 이렇게 연습했던 거 이런 게 다 헛짓거리 같이 느껴져요. 지금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아니 아마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말을 평소에 많이 하면 그만큼 이게 좀 자연스럽게 맞아요. 쓰던 네. 표현들이나 이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집에서 거의 말을 안 하는 편이라 방송 같은 거 나와서 갑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막 버벅이고 꼬이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막 전에 학교 다닐 때 말레이시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유학생이었어요. 걔가 말레이시아는 그 중국어 구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네요. 그래서 걔도 모국어가 중국어였는데 4년이나 있었는데도 이제 한국말을 좀
어색하게 떠듬떠듬했어요. 근데 걔는 그 같은 한자권이기 때문에 글은 진짜 시처럼 잘 썼거든요. 한국어로. 근데 반면에 또 다른 과에 또 중국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좀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네. 글은 못 써도 말 하나는 진짜 끝내주고 잘하더라고요. 한국어로. 뭐 이렇게 다들 뭐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 게 그대로 또 뭐 배우면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나저나 저는 지금 일주일 만에 얘기하는 건데.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집밖에 안 나가서. 아 좀 방송 좀 하세요. 진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집에 혼자 있으면은 자기 목소리를 또 까먹는다는 게 그런 게 있겠네요. 이거 벌리는 게 양치할 때뿐. 아 안타깝네요. 방송 좀 하세요. 진짜. 아프리카 방송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는 게 좋고요. 동거는 해요. 동거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죠. 그리고 저희 클럽에 그 여행 클럽도 있잖아요. 여행 관련된 클럽. 아직 네.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태국이랑 중국 이렇게 있거든요.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고 하니까 좀 생겨서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클럽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지난주에 개발사님이랑 일을 하는데 개발사님이 클럽 페이지를 이렇게 딱 띄워놓고 메일을 네. 띄워놓고 네. 이렇게 굉장히 흐뭇하게 이렇게 클럽 페이지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마치 농부의 모습을 보는 듯한 아. 이렇게 아. 되게 막 곡식이 자라는 예. 그런 느낌으로 잘 자라고 네. 이제 곧 열매를 맺히겠지 네. 하면서 네. 그 모습이 정말 네. 인상 깊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네. 클럽 뿌듯하게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아, 저희도 그렇죠 뭐. 저도 네. 거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글도 남겨주시고 클럽도 가입해주시고 뭔가 인증 같은 거, 뭐 이렇게 네. 번개 후기 같은 거 남겨주시고 아 최근에 또 네. 대구 번개 하나 있었던데 아, 왜 그쵸. 사진 봤어요 좋던데 네. 끝나고 배 탔겠죠 네. 그 저희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모여서 이게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닐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렇게 서로 마찰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저희가 서버비가 많이 나오지만 예, 이런 모습들 보면은 예, 보람이 생겨요 저도. 예. 하여튼 여행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라 오늘 또 가져와봤고. 저는 기회 되면 밀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예, 얼음골 사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대요. 그 이야기하니까 그 저희 마켓에 한라봉이랑 천리향 파는 명선 네. 농장이 있는데. 네. 거기 가셨다고 하는 글을 하나 아~ 봤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이제 판매 매장이 없는 그냥 그야말로 농장이라서 네. 자기 가서 민폐만 끼치셨다고 이런 글 봤는데 갑자기 저도 깨알같이 광고를 하게 됐네요. 민폐를 끼쳤으면 저기 뭐야 구입으로 보답해야죠. 네, 구입하셨다고 진짜 네. 맛있게 드셨다고. 네. 아무튼 오늘 예, 상하이 트위스트님이 올려주신 1년간 배낭여행 해본 후기로 좀 여행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봤는데 이분도 떠나보세요라고 했는데 아 저도 요새 너무 여행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한동안 좀 중국이나 동남아 쪽 몇 번 다녔었는데 네. 아직 유럽이나 이런 데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좀 여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여행 갈 때 보통 돈이 없으니까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점심 같은 거는 어디 들어와서 밥 먹으려면 또 돈도 들고 해서 보통 과일 같은 거 점심에는 그냥 그거 사과 같은 거 씹으면서 다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아로니아 드세요. 네. 본격 게시판 방송 23화 2부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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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 계속됩니다.